사과 앵무, 수박바, 모라노사우루스 등으로 불리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앵무새인 모란 앵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아프리카가 원산지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보츠와나, 남아공, 마다가스카르 등에 분포하는 앵무새로 간혹 모란 앵무가 호주산 앵무새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색 앵무, 세네갈 앵무와 같은 엄연한 아프리카산 앵무새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란다. 요정같은 작은 크기, 동그랗게 빛나는 눈, 깔끔한 색깔 배치 등 매우 호감형의 외모를 갖고 있으며 작은 크기만큼 활발한 에너지, 사람을 매우 잘 따르는 교감 능력, 크기에 비해 다부진 체격 등으로 인해 해외에서도 매우 인기가 많은 앵무새이다. 앵무새는 영어 명칭을 러브버드라고 부르는데 짝이 한번 맺어지면 서로에게 깃털을 하루종일 골라주는 등의 애정행각을 유독 돋보이는 특징을 보고 정말 사랑을 잘하는 새라 하여 러브버드라고 불리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번식이 잘 되는 모란 앵무의 특성상 육체적인 관계를 잘해서 러브버드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추론도 있다. 모란 앵무는 다른 앵무새와 달리 일본식 표기가 있는 특징이 있는데 붉은 무리 모란 앵무를 아까보당, 분홍머리 모란 앵무를 고사쿠라 등으로 부르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살게 되면서 일본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모란 앵무라는 명칭도 일본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란 앵무는 일본어로 보탕 인코라고 하는데 이때 이 보탕이라는 발음이 훗날 모란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되었고 모란꽃만큼 예쁜 앵무새라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면서 지금의 모란 앵무가 되었다. 참고로 보탕은 영어 버튼의 일본식 표기로 눈이 단추 같다는 뜻의 이름이라고 한다. 모란 앵무는 귀여운 외모에도 입양을 하기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작은 크기에 비해 꽤 시끄러운 목청, 강한 부리 힘 등이 이유로 꼽힌다. 큰 하이톤의 소리를 자주 내는데 이것에 겁이 나서 입양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날카롭고 강력한 부리힘 때문인지 다른 새 또는 주인을 잘 무는 등의 행동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겪는 보호자들의 사례도 많은 종류 중의 하나이다. 물론 사람을 무는 것이 모란 앵무만의 특징도 아니거니와 다른 앵무새라고 해서 사람을 안 무는 것도 아니고 입질 문제없이 그저 행복하게 잘 지내는 보호자들도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신중한 판단 후에 입양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모란 앵무는 모라노사우루스라는 특이한 별명을 갖고 있다. 작은 덩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강력한 부리와 다부진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건지 깡이 매우 세서 자기보다 큰 덩치를 가진 동물에게도 무턱대고 덤비는 행동을 보인다. 특히 왕관 앵무를 타고 다니는 짤이 유명한데 이런 대범한 성격이 마치 공룡 같다고 하여 모라노사우루스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만약 여러분이 키우는 모란 앵무가 다른 앵무새나 다른 동물에게 덤비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니 즉시 말리도록 하자. 모란 앵무는 보통 눈태 계열과 비눈태 계열로 나뉘는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눈태 모란 앵무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없는 편이다. 몇몇 사람들은 그 이유가 눈태가 있어 눈이 땡그레 보이는 비주얼이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곤 했었는데 사실 비주얼이 문제가 아닌 예로부터의 헛소문 때문으로 눈태는 비눈태에 비해 야생성이 강해서 잘 길들여지지 않아 애완조로는 부적합하다는 소리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본인이 기존의 다른 영상으로도 증명했듯이 속칭 책을 한 권만 읽은 자들의 편견이었을 뿐 본인이 키우기 나름이라고 강력하게 알려드리고 싶다. 눈태모란과의 교감, 훈련까지 수많은 영상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본인도 그것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았으니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 생각된다. 보통 모란 앵무는 종류, 특히 색깔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일명 트루블루, 골든체리 등등 색깔에 대한 분류를 모란 앵무의 종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란 앵무의 실제 종류, 즉 자연 발생종의 종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확실하게 알려드리건데 자칭 앵무새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모란 앵무새는 몇 종류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트루블루, 골든체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걸으면 된다. 왜냐하면 그런 명칭들은 개량을 통해 만들어진 색깔 모프일 뿐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발생종이 아니기 때문인데 모란 앵무는 총 9종류로 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는 종류는 3종류이다. 지난번 영상의 로리 앵무편에서도 그랬듯이 모란 앵무의 종류를 나열해드리는 것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